마지막 말씀은 주식인데요. 이거는 그냥 지금 물어보면 돼요. 이때까지 주식 투자해서 돈을 좀 보셨어요? 이걸로 그냥 돌파나요?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비슷할 거거든요. 주식으로 돈좀 버셨어요? 어때요? 소소하다. 맞아요. 예, 앞으로의 주식 투자도 약간 좀 소소할 겁니다. 소소하다. 소소.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은,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돈은 왕창 잃고, 거기다가 또 빚지고, 빚진 돈을 또 했다가 왕창 잃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적어도 안전합니다. 안전. 안전. 그래서 벌더라도 소소하게 벌고, 잃더라도 소소하게 잃을 것이고, 그게 본인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나 커피집 사업은 어떤가요? 카페나 커피집 좋아요. 네. 다만, 대로변 말고요. 이선 있죠? 골목 상권.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말고요. 좀 이제 이디야라든가 뭐 이디야나 백다방 이런 거 좋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 하지 말고 본인 이름 걸고 그냥 테이크아웃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맣게 하시면은 소소하게 맛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게 훨씬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혹시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몸이 아프거나 큰 병, 이사주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사시면은 누구 하나 이미 아팠어요. 근데 지금 이모시잖아요? 이모시고, 지금 둘째 누나였나요? 둘째 누나 빼면 다 고만고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누나 빼고 다 고만고만하게 골골골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수명이 짧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운동하고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빅업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빅업이 많은 것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빅업이 많은 게 몰빵을 받아가지고 몸은 진짜 좋고 막 한우 장사고 이런데 본인이 막 한우 장사 아닐걸요? 그냥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의 대한민국 남성 평균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마. 예. 근데 무슨 그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테이크아웃 좋아요. 예. 테이크아웃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화화예요. 이분은 용신으로 따지면 1단수인데 개수잖아요. 개수 옆에 있는데 이거를 누나가 써버렸어. 그래서 둘째 누나랑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고 친하게 지내시고 두 번째는 화예요. 화인데 이제 병화가 아닌 정화. 그죠? 정화라도 써야죠. 지금 을목이. 예. 그래서 이제 큰 물에서 못 넣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서 한 방에 훅 가진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신을 두 가지로 잡아요. 일단 계수. 그래도 둘째 누나가 내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뭐라죠? 밥 먹을 돈도 없을 때 밥이라도 먹여주겠지. 이거 진짜 용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화. 내가 뭐 돋보이는 재주는 없어도 이것저것 그래도 할수 있는 재주는 있겠지. 예, 그래서 두 가지 이분은 용신을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평진전으로 따지면은 묘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번동격이라 격으로 치지 않지만 일단 계속 떴기 때문에 인수격으로 잡고요. 인수격을 이제 재성으로 편인투식이라고 그렇게 격국 용신과 상신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에 잘 풀린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지금 계약직으로 최저임금 식으로 전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사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커피를 테이크아웃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선은 안 돼요. 2선으로 가야 돼요. 예, 골목 쪽에 이제 하시면은, 계약직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 사주 쪽으로, 그쵸? 타로가 너무 싸요. 네, 타로 너무 싸고, 그러면은 2선에서 뭐 사주 카페? 괜찮아요. 예, 네,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사주를 잘 푼다기보다는, 2선에 사주 보러 오신 분들이랑 잘 놀아줄 거예요. 예, 네, 왜냐면은, 빅업이 이렇게 많거든요. 빅업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여자 형제 많은 분들의 특성이 딱 있어요. 왜냐면은 여자 형제 특히나 다 누나잖아요. 잘 놀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쁨 받고 사랑받아. 적어도 용돈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더 받아. 그런 생존 본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사주 카페 하시고 거기 사주 보러 오신 여자분들 이제 잘 놀아주고 뭐 복채 받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렇죠. 잘 보기보다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 사실 이제 사주나 타로나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의 특징도 그래요. 호기심으로 보러 왔고 그리고 이제 아예 단골이 되면은 저는 사실 뭐 단골이 좀 있긴 하지만 단골이 되면은 되게 소소한 부분까지 그 사생활까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카페에 와가지고 사주 보고 이런 거는 사실 재미를 더 많이 찾아요. 예. 진심으로 봐드려야죠.